안녕하세요. 5월 31일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Chimes of time ring out anew, another day is through. Someone slipped and fell. Was that someone you? You may have longed for added strength, your courage to renew. Not be disheartened, for I bring hope to you. It is no secret what God can do, what He's done for others, He'll do for you. With arms wide open, no night, for in His light you'll never walk alone. Always feel at home wherever you may roam. There is no power can conquer you while God is on your side. Just take Him at His promise. Don't run away and hide. It is no secret what God can do, what He's done for others, He'll do for you. With arms wide open, He'll pardon you. God can do.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지라.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구약 시대의 교회는요, 오직 한 민족에게만 해당이 됐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또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정한 한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 온 인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그 사건을 그 기록한 그 사건이 됐어요.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던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나를 곧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이제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을 이제 곧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과 헤어지지만 결국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마치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열흘이 지난 그 50일째가 되던 때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자, 그 유대인이 드렸던 구약에 드렸던 중요한 절기들이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 명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드리죠. 유월절 절기는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다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순전하고 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고 또 그것을 순종했던 누구든지 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는 그 유월절 그 백성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선택되셨던 흠없는 그리고 점없는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그 피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절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무교절과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고 있어요. 무교절과 초실절은 그 유월절 안에 그 기간 안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무교절은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또 그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언제가 초실절이냐면요.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에는 이제 40년간 그 유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이 지은 농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중한 그 절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안식 후 첫날. 마찬가지로 그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을 하셨냐면요. 유대인의 명절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 첫 열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언제를 말하냐면요. 그 초실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로 그 유대 백성들은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는데요. 이집트에 있던 유대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한 그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날 그 유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던 50일째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고요.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 근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순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모습이 마치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유대 백성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나서 50일이 되던 그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 유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몸으로 받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가서 성막을 짓고 또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십계명 내게 받은 돌판을 그 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자, 그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종살이하던 유대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그 43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 이들은 여전히 그 천한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고요. 그들에게는 의로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법 없고 질서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광야를 떠도는 어떤 근본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히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가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초실절이 있은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삶에 모신 사람들을 약속의 백성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120명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켰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곳 예루살렘,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들은 가슴에 새겼고요. 그리고 그 열흘간 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희 성전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방이었는데요. 그곳에 120명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오순절 날이 그 이르렀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경은 그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2장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기다렸던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눈에 보여졌던 그 성령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먼저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하나씩 얹혀졌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면 그 불 같은 것이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씩 올려지고 나서 그들이 각자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모습을 성경이 설명한 것이에요. 먼저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지 그것이 바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로 왔다고 그래요. 자, 그 헬라어로 성령, 영은 뭐라고 말하냐면 포뉴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그 성경의 또 다른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푸뉴마가 가지고 있어요. 바람의 특징이 뭐죠?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오고 가는 그리고 지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 성령님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바람이시며 때로는 강하게도 부시고요. 때로는 부드럽게도 그리고 때로는 잠잠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죠.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억하시죠?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그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오래되고 아주 많은 수의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서 쌓여 있는 것을 그 에스겔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뼈에 그리고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영을 푸뉴마를 집어 넣어 주시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바람, 그 성령의 호흡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흙이었을 때는 그 정말 아무런 생명을 가지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바람을 그 흙의 코에 불어넣어 주니까 그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이 된 거죠. 그 사건은 무엇이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사건인 거예요. 생명의 바람, 그 성령님으로서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죽어가던 것도 생명의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에 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죽음의 그 절망이 또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불의 혀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은요 불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어떤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제단에 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솔로몬이 제사할 때도 불의 응답을 주셨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무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그 각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그리스도인들 각자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도 그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위엄을 통보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위엄을 통보받기도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우린 성경에서 보았어요. 제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태국에서 있을 때에 지방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에 그 의료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저 사역하시는 동료 선교사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방문했던 그 임수 선교사님이죠. 그 동료 선교사와 그곳을 방문해서 하루의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가 신방 계획이 있는데 저녁을 먹는 신방이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저희들더러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희 그 동료 선교사님은 너무 피곤해서 가고 싶지 않다. 저녁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유달리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은 저희가 좀 여기 숙소에서 좀 쉬겠다. 두 분만 다녀오셔라 하고 저희가 이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9시쯤 되었나요? 그 교회에는 저희 둘과 그리고 또 한 사찰 여 집사님 이렇게 셋이 저희가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가 잠시 이제 교제를 나누고 각자 숙소로 흩어졌는데 잠시 얼마 되지 않아서 밖에서 그 구급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뛰어내려가 보니까 그 구급대원들이 막 왔고요. 그 사찰 여집사님이 들것에 실려서 그 차로 운송이 된 운반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10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의 전 남편이 앙심을 품고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내를 상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이리로 보냈던 거죠. 갑자기 이제 구급대원들이 여기 보호자가 없으니까 저희 둘더러 빨리 그 구급차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타고 저는 일생에 그런 구급차,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길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30분이 더 걸릴 정도로 그 병원에 도착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의사가 그러는 거, 이 여자 죽어간다고 맥박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정말 그 죽음이 그 자매님에게 왔다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저 옆에 있던 동료 선교사가 그 가지고 있던 침을 꺼내서 이렇게 침을 놓으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저지하면서 의료법에 의료법에 걸린다고 하면서 이 구급차 안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말되 죽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도착할 쯤이 됐을 때 이 여자분의 모든 그 발탈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아까 뭘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라고.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동료 선교사가 그 침을 꺼내서 손과 발에 침을 놓으면서 그 죽은 사람 발을 붙잡고 막 그 간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자분이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살아나셨죠. 얼마나 놀라운 그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지금 그 헌신을 해서 전도사로 지금 아름답게 살고 계시고요. 또 남편은 또 그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선처를 해줘서 아주 짧은 형량만 받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정말 그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성령님은 이 남자와 여자분을 향한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셨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 미리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때 당시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저녁 먹는 장소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의 중심에 있게 하셨죠. 그리하여서 저희가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언어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성령님이 주셨던 방언은요, 어떤 방언이었냐면 그냥 외국어였어요. 그 생판
외국에도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외국어를 배워보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각국의 방언으로 그 모든 열국의 그 단어 그 외국어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앞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그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았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셨던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가 돼요. 증인의 삶이란 전도지를 들로 산으로 다니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그 증인의 삶은요, 변화된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죠.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데 우리 손에 전도지가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절대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증인된 삶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증인된 삶은 변화된 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 새로움을 입은 내가 그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현상으로 바꾸는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돼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명,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